모두들 터라입니다. 나훈랩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? 아, 기대됩니다.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LA에서 열린 네. 애니메 엑스포라는 행사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애니메이션 엑스포예요, 말 그대로. 네네. 여기서 성우진을 공개하는 대형 행사를 가졌어요. 아, 이 정도 빅 컨텐츠에서 네. 성우진 공개는 큰 행사죠. 그렇죠. 일단 요 리스트를 좀 보면 일단 감독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. 보시면 소드아트 온라인, 엘리시제이션, 워 오브 원더월드, 그리고 체인소맨 TVA 5화 6화 네. 이런 걸 포함해서 많은 작품들을 담당했던 나카시게 준스케라는 분이 감독을 맡았고요. 나카시게 준스케. 네. 시리즈 구성에는 다양한 작품의 구성을 담당했던 키무라 노보루이 네. 같이 구성을 맡았고 A1 픽처스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았습니다. 네네. 이 A1 픽처스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. 아, 애니플렉스 자회사군요. 네. 애니플렉스 네. 자회사고 애니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건 크런치롤입니다. 네. 그래서 글로벌 지향이라는 걸 분명히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밝힌 것도 아마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크런치롤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구독해서 보는 넷플릭스 같은 건데 네. 애니메이션 팬들에게는 넷플릭스 같은 느낌인데 글로벌 마켓입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네. 글로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. 그래서 여기 성우진도 쭉 공개가 되어 있어서 반타이토 성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나와 있는데 네네. 성덕 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성공한 덕후처럼 들리지만 네. 성우 덕후분들은 한 번씩 이름 들어보신 신예부터 네. 좀 중견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일단 이 성우진 공개됐을 때부터 좀 반응이 뜨거웠고요. 그리고 일단 본편 제작이 완료되면 오는 겨울에 론칭될 예정이라고 밝혀졌는데 네네. 일단 행사, 요 행사 자체를 좀 기념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캐릭터 PV를 국내 최초로 일단 공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한 번에 진행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공개가 아니라 네네. PV 공개에도 어떤 그 프로모션 소요를 쓴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라 전 보였어요. 네.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, 여러분들. 맞아요. 아쉬운 부분은 최초 공개 행사가 미국에 열렸다는 거. 한국이 아니라 네. 좀 아쉽죠. 네, 한국에도 되게 많은 그 만화 축제들이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미국 가서 했을까?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더 큰 데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. 그럼요. 이제 네. 연못과 연못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그 크기가 다른 연못이 있잖아요. 그죠. 같은 연못이라도 영어권은 또 파급 효과가 더 크기도 하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성우가 오리지널로 발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저도. 기본적으로 한국 성우가 오리지널이고 그 성우의 이 배역을 다른 나라 성우 누가 했다 이렇게 발표되는 걸 혼자 나 혼자 너무 바랬나 봐. 나 혼자서 죄송합니다. 근데 또 정작 이 관련자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 혼자 바랬나 봐요. 네, 물론 이제 글로벌 지향을 했고 누가 봐도 글로벌 지향이고 그죠. 또 소니 계열사랑 협업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웹툰 연구하고 있는 그러니까요. 평론가지 않겠습니까? 무뱀님께서 플스 신제품 발표도 E3에서 하는 세상이니까요. 네. 딱 그렇게 들으면 맞죠. 그렇게 들으면 맞죠.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플스는 일본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입니다. 현생 인류의 것. 아 그렇게 보면은 뭐 나훈랩도 현생 인류의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동시에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. 네네. 한국의 만화 축제들에서는 이런 행사를 안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건가? 그럼 한국의 만화 축제들도 좀 이런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.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